비행기 탔구나. 네. 12시 반 비행기가 있어요. 우와. 아침에 떨어진 거예요? 아침에 도착. 사실 하루를 보는 거죠, 그게? 안 늦었죠? 네, 아직 안 늦었어요. 아, 그럼. 오. 그래도 가방. 가방이요? 어, 형님. 가방은요? 저 캐리어를 두 개나 챙겨왔어요. 2박 3일 가는데. 누가? 상민이 형이. 피곤한 스타일인데 캐리어 두 개 가져오네. 이틀인데 이틀이나 5일이나 1일이나 가자. 역시 여행 고수는 달라. 국제선은 네. 공항의 길이가 길잖아.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타고 다녀야 돼. 야 같이 가요. 이런 출발 시간 좋은 것 같아. 밤 12시 반이요? 네. 어, 저는 그냥 딱 일어나자마자 가고. 어. 아니,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게 이상민 씨는 5시간 반 비행인데도 목베개까지 챙겨왔잖아요. 네. 그렇죠. 야, 12시 반 비행이 처음 알았네. 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좋다. 좋네. 왔어. 싱가포르야. 오, 오. 아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 가야 될 곳은 이제 예. 카약 토스트. 아, 토스트로 시작해야죠. 넌 뭐 해? 저는 먹을 거요. 아, 먹을 거? 먹을 거 중요하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이거 꼭 먹어라. 자, 보자. 일어나. 12 정거장? 30분이면 가겠다. 이때 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어. 이동 중에 자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예. 아우 빡빡해. 아. Next station, Expo. 달라온 열차역을 가자. 앞으로 열 정거장 남았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15분 동안 자자. 알겠습니다. 내리는데요. 아니 타잖아. 타는 사람 있잖아. 내려왔어 다시. 설마요. 뭐 아 아까 다 내렸잖아. 아 환승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아 아까 그 설마 다 내릴 때. 네. 아이고 아니, 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야자.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공항. 엑스포 괜찮은데 뭐야 이분 여자 아니 그걸 몰랐던 거야? 못 내리고 그래서 엑스포가 계속 엑스포야. 그래서 야 엑스포 진짜 크게 지었다 여기. 그러고 있었어요 저희끼리. 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사임 루킹 앳 야쿤 토스트. 야쿤 토스트 아디오. Exit A. Next A. To your left. Sorry. 9:30 they open. Okay. Thank you. 토스트. A to the left. 네. 싱가포르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카야 토스트 맞아요. 네. 네. 이게 뭐 싱가포르의 약간 대표 음식인가요? 정말 맛있어요. 저 잼이 카야 진짜 잼. 맛있어요. 그리고 아 카야 잼. 카야, 네. 카야 토스트는 아무데나 가서 먹어도 돼요? 곳곳에 있어요. 근데 네. 진짜 리얼이 있고 네. 짝퉁이 있어요. 네. 카피가 또 있어요. 네. 워낙에 잘 되니까 이제 비싼 것들이 있긴 한데. 아, 이 잼이
하얗게잖아. 네. 아, 이 맛이야. 아우. 촉촉하게 적셔서. 아니, 저는 싱가포르 그렇게 많이 갔는데 카야 토스트 네. 처음 들었어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달달한 맛에다가 이 잼이 이렇게 싹 감싸주면서 네, 단순히 와. 달달한 맛만은 아니에요. 아. 거기다가 달걀 요걸 풀어 먹으니까. 야, 근데 저거 맛있겠다. 어, 근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우유랑 계란. 우유랑 통째로 올려요? 저렇게 한번 먹어보면. 들어간다. 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진짜 맛있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기가 막. 여기서 아, 이게 진짜 브런치 딱. 나 이거 대표 아침 메뉴. 제가 먹는 거 담당이잖아요. 카야 토스트가 1번이었는데. 아, 이거는 1번 카야 토스트. 부가 설명. 한국에 본점이 생겼다. 아. 이 맛이 날까? 한국에서 먹으면 어. 또 이 느낌이 다르지. 빵 맛이 날 건데 계란 반숙의 이 느낌. 네. 자, 카야 토스트 완성.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뭐 소스를 좀 뿌려서 먹는 게 있어, 내가 알기로는. 이럴 때는 슬쩍 봐야 돼. 다크 소스, 후추. 자, 그럼 내가 여기 비볐으니까 간장을 살짝 넣고. 야, 이건 많이도 안 나오네, 진짜. 야! 오! 저렇게 소스가 있어요. 무슨 소스야? 약간 간장 소스 같은 건데. 왜요? 왜지 아팠어? 그렇게 맛있어졌어요? 아, 이게 달콤하고 담백한 거에 간장 한 방울 들어가니까. 아, 간을 딱 맞춰주는구나. 아, 너무 맛있어. 되게 샘플한 거 같은데. 네, 간단한데 그 특유의 맛이 끌려요. 어떻게 해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 자, 싱가포르 왔다. 네.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먹을래. 오케이. 됐어, 그럼. 카야 토스트 통과.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면 카야 잼이라도 사가서 난 집에서 구워가지고 넣어서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다. 그것도 오케이. 어.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어봐야 돼. 이거 세트에 5불 60전이거든? 5,500원 정도에 1세트를 먹을 수 있어. 5,500원.